오늘은 일권 구름 저편에 계신 주님 책 95쪽을 소중한 것을 간직할 줄 아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거기에서 보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내 곁에서 너를 지켜볼 것이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제가 의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갔다 와서도 정말 진짜 주님이 나에게 임하신 것일까? 내가 진짜 천국을 갔다 온 것일까? 이제 막 그렇게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부족하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감사를 했어요. 주님 앞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나는 기쁩니다. 주님, 나는 기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기쁩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중한 것을 간직할 줄 아는 자가 나의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요. 소중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자나 남자나 자기의 정조를 몸과 마음을 지키는 자는 주의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진짜 교회 갔다 또 절에 갔다 막 또 전보러 갔다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짝이, 그 짝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변치 않고 함께 주님 안에서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자기의 정조를 지키는 자란다. 정조. 정조가 뭐예요? 이제 육신의 정조도 있지만 영적인 정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 정조, 그를 지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들어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뭐예요? 정직한 영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항상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옆 강에서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정말 이때요, 이제 옆 강에 가서 제가 수영을 했습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더니 갑자기 나 혼자 수영을 했습니다. 나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물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계시면은 정말 주님이 이렇게 손으로 탁 하시면 수영을 잘하는데요. 주님이 안 보이시면 수영을 하다가 그냥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손으로 소리를 내시니 내가 수영을 잘했습니다. 어째 시원하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어째 시원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 다시 수영을 하라고 하셔서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하니 정말 머리가 상쾌했습니다.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진짜 얼마나 천국을 갔다 오니까 마귀들이 괴롭히겠어요. 그래서 너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님 하고 불렀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이 눈앞에 안 보여도, 천국이 아니어도, 네가 이 땅에 가서도 혼자서 잘해 나가야 한다. 그때 나는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주님 가기 싫다고. 정말 여기 천국에서 있으면 안 되냐고 막 울었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시면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구름 저편에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그래요. 그래서 이급할 때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주님 부르라고요.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급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9절처럼 주여 삼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너를 도와주느니라. 우리 교회 우리 기도원에 천사가 많죠. 엄청 많습니다. 천사가 진짜. 그리고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천사가 아주 나무 가지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강 다니고 어디고 너무너무 천사가 많아요. 그래서 천사가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내 손을 잡으시고 사랑하는 딸아 가자 저기로 거기가 어딘데요 그랬어요. 거기는 큰 성이 있었어요. 큰 성 흰색 건물에 파란 수영장이 있는데 정원에 맑고 깨끗한 그런 물이 있을까 하며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모든 천사와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길로 주님과 나는 걷기 시작했어요. 길은 뭐예요? 길은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대리석이 뭐예요? 상급이 아직 그 바닥이 아직 상급이 쌓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리석이라고요. 거기 대리석. 어느덧 주님은 금면류관에다가 금빛 찬란한 예복을 입으시고 나는 금빛 찬란한 드레스를 입고 결혼 행진하는 것처럼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금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황금빛 옷을 입고 정말로 함께 행진을 했다. 공중에는 반짝반짝 물체가 터져 나오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객인 것처럼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는 황금 옷을 입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 최후의 우리 승자가 누가 될까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을 보니까요. 정말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마라톤 경기에서 중간 점수를 따서 1등을 뽑는 것이 아니고 결승점에 1등으로 골인한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인생의 승리자요 성공자 같지만 성경은 거지 나사로가 최후의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보니까 최후의 승자는 누구라고요? 거지 나사로였다면 대문간에서 얻어먹었던 거지 나사로가 최후의 승리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떤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 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죠. 부자는 이 생에만 알았지 영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만 즐기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저축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에서 예배드리고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영혼들이 다 사는 집이 있어요. 각자가 다 자기 이 땅에서 자기가 상급을 쌓는 대로 자기가 그곳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저축해 놓아야 돼. 내 집이 있어야 돼. 하늘나라에.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 공원에서 사는 거예요. 공원에 이 땅의 노숙자처럼. 하늘나라에도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해놓으면 고생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저축해 놓으면 최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려본들 부자처럼 하늘나라가 자기 집 한 칸이 없다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요? 집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도 다 각자 하늘나라 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을 쌓아야 합니다. 물질로도 쌓아야 합니다. 봉사고 충성으로 쌓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이것을 쌓을 때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쌓아야만이 그것이 잊어버리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 이제 천국에 아무것도 쌓여지지 않았다면 뭐 어떻게 천국을 가서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정말로 성교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십일조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내가 쌓아놓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이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 쌓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